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업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이 업체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남녀 공용이었고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모 협력업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휴지 보관대 아래에 숨어있던 카메라를 여직원이 발견해 회사에 알린 겁니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업체 남직원 39살 A씨가 자신이 설치했다며 자백했고 경찰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집 앞에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요리요리 해갖고 도저히 회사하기가 그렇다 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경찰서로 가자. 그러고 이제 경찰서를 데리고 와서 진술을 시켰어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유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당 업체 여직원은 단 두 명. 범행이 일어난 화장실은 성별이 분리되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업체는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팀장 직원이 불법 촬영의 증거인 해당 카메라를 없애버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먼저 제일 먼저 없애라 그랬다더만 예를 들어 회사에 좀 뭐랄까 피해가 하고 겁이 나서 그냥 없애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 업체 측은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되니까 아니 안 한다니까 담당 팀장님이 이제 카메라는 버려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거부 가겠어요. 아 여기 일당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의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전남 지역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의 한 대형병원 탈의실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지역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